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보는 4월 5일 월요일 토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일 특징주 점검 먼저 해볼 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한제단 같은 경우에는 주당 한 주씩 무상증자 결정 모멘텀이 지속되며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 EPC 사업자로의 재평가 분석 등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AT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 지분 가치 시총 20배 이상 가능성이 부각되며 상한가가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전일 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엔시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이틀째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부방 같은 경우에는 허보열 사외이사 사임에 따른 윤석열 관련주 부인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4월 5일 월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세훈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세훈 관련주인 진양산업이나 진양홀딩스, 진양화학, 진양폴리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서는 빅히트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4월 2일 장 마감 후 빅히트가 1.2조 원 초대형 빅딜 성사, 저스틴 비버 소속사 인수 기사가 나왔는데, 또한 이제 총 6,217.98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공시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빅히트 관련 주인 빅히트나 YG 엔터테인먼트, YG 플러스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자동차 부품 관련 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21년 3월 자동차 판매량 37만 5,924대,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 22.4%, 2021년 3월 자동차 판매량은 25만 1,363대로서 전년 동월 대비 8.6% 상승하였다고 공시를 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진출 이후 역대 최다 미국 판매량을 기록하는 등 해외 판매량이 각각 30만 2,114대로서 전년 동월 대비 플러스 28.6%, 20만 351대 플러스 11.0%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 경창실업이나 KB오토시스, 대원산업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미리 보는 4월 5일 월요일 토픽 종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고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라고 남겨주시면 방송하는 데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